74번 문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늘 강조했던 거. A의 제곱, B의 제곱. 지수가 똑같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묶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 그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항으로 보면 됩니다. 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의 합은 곱셈공식의 변형, 직역집. 넘어갈게. 보겠습니다. 오케이, 보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면 세수의 합이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로 나왔죠. 그 다음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2분의 5. 여기서 또 분수의 덧셈 뺄셈. 바로 본능적으로 통분해야 되지. 그렇지. A, B, C분의.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는 BC 곱해야 되고, 그러면 분자에도 BC. 여기는 AC 곱해야 되지. 그럼 분자에도 AC. 여기 C니까 AB 곱해야 되겠지. 분자에도 AB. 알파벳 순서대로 AB 더하기 BC. 그다음에 AC보다는 CA. 늘 나왔던 대로 이쁘게 적게, 우리 친구들. 그게 2분의 5.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고쳐줘야 돼. 문제 읽기잖아.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6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봐봐, 우리 친구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이 6이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세수의 합이 나왔잖아, 우리 친구들. 그럼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셋 중에 두 개의 정보가 주어지면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안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바로 할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것은. 오케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B, BC, CA. 계속 적어줄 거야. 여러분 소중하니까. 이 값이 6이었죠? 어, 세수의 합. 4였지,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친구들. 4였죠. 마이너스 2 AB, BC, CA. 이게 6이 나와야 되니까. 4, 4, 16. 오케이. 그럼 이 값이 얼마나 돼? 10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2, 5, 10이 되잖아. 그래, 아, 플러스 5, 그래야 2, 5, 10,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16 빼기 10에서 10이, 6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값은 얼마 나와? 5가 나오겠네. 됐나요? 5 나왔으면, 어머나 세상에, 이 값이 5잖아. 그렇지, 5, 5. 이 값 얼마 있어? 2, 2. 그렇지, 우리 친구들. 바로 이렇게 고무 줄기처럼, 아니, 고구마 줄기처럼, 바로바로 다 나온단 말이야. 든든하네요. 세수의 합 4, 두수곱의 합 5, 세수의 곱 2. 와우, 든든하다. 드디어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 제곱분의 1 플러스 B 제곱분의 1 플러스 C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통분하자, 우리 친구들. 통분. 여기 B 제곱, C 제곱 곱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A 제곱, B 제곱, C 제곱 통분 되는데 지수가 2로, 2로 갔잖아. 지수와 같은 문구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2로 문구고 싶지, 우리 친구들? 이렇게 2분의. 됐나? 그럼 그대로죠, 우리 친구들. 여기는 B제곱, C제곱이니까 BC의 제곱. 됐습니까? 여기는 C제곱, A제곱이니까 CA의 제곱. C제곱, A제곱. 문구라고 했잖아,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는 AB의 제곱. 이렇게 2분의 적을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럼 이것도 봐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꼴이지. 그래, 안 그렇지? 이 공식이잖아, 이 공식. A가 AB고, B가 BC고, C가 CA잖아.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보자. 자, A, B, C 나왔죠? 2 나오더라, 그래. 그렇지? 2의 제곱이니까 4죠? 됐습니까? 이놈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 마이너스. 왜냐하면 A가 AB, B가 BC, C가 CA, 알파벳 순서대로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렇죠? 마이너스 2, 봐봐, AB 곱하기 BC죠. 그렇죠, 친구들. AB니까. A가 AB, B가 BC잖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ABC가 나오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은, 오케이? 됐나, 우리 친구들? 이것은, 갑자기 띵 하네, 그래.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렇지? 플러스 2,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이거니까 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러면 이놈은 얼마고 지금 5죠?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세수의 곱 2죠 우리 친구들. 뭐 세수의 합 4죠 우리 친구들. 4. 4가 되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4분의 25 빼기 2, 4, 16이 되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4분의 9가 나오겠다 우리 친구들. 4분의 9.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2분의 5야. 분수에 넣었을 때 쓰면 통분하라 했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식을 이쁘게 고쳐줘. 됐니?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이 나왔죠. 이 값이 나왔잖아. 그리고 세수의 합 이 값이 나왔잖아. 그럼 이 속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값이 5니까 이 값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그래. 그러면 b제곱 c제곱은 2로 묶어. 지수와 같으면. 그래서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권이잖아. 그 다음 그래. 그래서 공식화 된 것처럼 달달달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